지난 20일 홍성군의 홍주문화체육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줌바 댄스와 함께 시작된 행사는 홍성군의 장애인 신인 선수 발굴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앞으로 개최될 제21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홍성군 대표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장애인들이 하나됨을 보여주고 장애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홍성군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조원행 홍성군 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는데요. 오늘 홍성군 장애인체육 한마당대회를 축하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내 귀빈 여러분,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대회가 성대히 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석환 군수님과 이상근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 홍성군 장애인체육 한마당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석환 군수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홍성군 장애인 체육 한마당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대회를 성심껏 준비해 주신 장애인 체육회 조원행 수석 부회장님과 이준성 고문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뒤로 하고 장애인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홍문표 국회의원님, 홍성군의 이상근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충청남도의 오백은 이종화 상임위원장님, 또 우리 구재성 경찰서장님, 충남장애인체육회의 박노철 사무처장님과 또 홍성군체육회 차경래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 지체장애인협회 복천규 지회장님, 시각장애인협회 김흥렬 지회장님, 장애인 부모의 진유순 회장님, 그리고 우리 장애인 후원회 김명원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21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열심히 준비했던 우리 군 선수단의 아쉬움을 위로하고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과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보건소 1층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보호업장이 선정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다 함께 우리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대회를 통하여 장애인 가족이 화합 단계라고 각자의 기량을 재점검하여 내년도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일상의 복잡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즐겁고 아주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대회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홍성군 장애인들 선수가 작년에 아마 도대회에서 영광 1위를 했는데 올해 사정에 의해서 못할 이 체육대회를 아쉬움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오늘 장애인 이런 한마음 체육대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홍성군 장애인 가족들이 우리 충남을 다시 재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오늘 만들자 하는데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인다면은 장애인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국가는 언제든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 장애우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으로 지금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 여러분들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더욱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성군도 자립의 기반을 할 수 있는 세탁업에 대한 작업장을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지금 군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러 번 저에게 전화 주시고 개인적으로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군수님한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작지면은 작은 인맥과 정보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행동한다면은 작은 것도 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작게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홍성군이 충남도청 소재지로서 더 큰 우리 장애 복지를 만드는데 아까 이 자리에 사계단체 복천규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님들이 그동안 열정과 노력을 진심으로 치아를 올리고 또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후원회가 우리 홍성군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참으로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또한 복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희망이 있는 우리 장애인 가족이 될 수 있겠구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그 장애인 체육에 대한 시범 종목에 대한 홍보와 체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휠체어 펜싱 홍성군 대표인 김건한, 조영래 선수의 액배 종목 첫 시범 종목으로 휠체어 펜싱 경기로 홍성군 대표 선수들의 경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휠체어 펜싱 경기는 중간 해설과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휠체어 펜싱 경기를 같이 감상해 보시죠. 시범 경기 진행은 충남 장애인 펜싱협회 유승열 감독이 진행하겠습니다. 두 선수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레이 알레. 알트 구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불과 연주색 불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점수를 1점씩 습득하는 경기입니다. 안기야, 웨더 플레이, 알레. 알트, 듀쉬, 보잉. 안기야, 웨더 플레이, 알레. 알트, 듀쉬, 보잉. 야, 웨더 플레이, 알레. 알트, 두시, 보잉. 야, 웨더 플레이, 알레. 알트, 두시, 보잉. 웨더 플레이, 알레. 알트, 두시, 보잉. 안겨. 하나, 하나. 안겨. 웨더 플레이, 알레. 알트, 두시, 보잉. 안겨. 웨더 플레이, 알레. 알트, 두시, 보잉. 안기야, 웨더 플레이, 알레. 알트, 두시, 보잉. 안기야, 웨더 플레이, 알레. 알트, 두시, 보잉. 안기야, 웨더 플레이, 알레. 알트, 듀스, 보잉. 안가, 웨더 플레이, 알레. 알트, 듀스, 보잉. 안가, 웨더 플레이, 알레. 알트, 듀스, 보잉. 샤롯. 왼쪽에 있는 조영래 선수가 10대 4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성군 대표 선수들이 보치아 시범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장애인분들을 위해 고안된 종목으로 장애 상태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경기 결과는 최종적으로 표적구 흰 공에 더 많은 공을 붙인 선수가 승리를 하게끔 하는 경기입니다. 종목 이해를 먼저. 이어서 이루어진 보치아 시범 경기. 시범 경기로 이루어지면서 경기 해설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파란색 볼 쪽해 주세요. 파란색 볼 마지막 공입니다. 지금 잭볼에서 빨간색 볼 하나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팀이 1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 포 레드 공 가져가세요. 빨간색 공이 파란색 공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 있는 숫자만큼 점수를 더 얻게 되고요. 이 경기는 총 6엔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전, 2인조, 3인조 단체전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BC1, BC2, BC3, BC4
이렇게 네 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선수들은 그래도 좀 상태가 좀 그 장애 상태가 좀 많이 양호한 편에 속하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이 우리 선수들보다도 장애 상태가 더 어려운 상태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경기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골볼인데요. 마지막으로 진행된 시각장애인들의 골볼 경기. 골볼 경기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안대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소리가 나는 공을 굴려 골대에 골인이 되어야 득점되는 경기랍니다. 특별히 소리 경기라서 엄숙한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경기랍니다. 넘으신 분들로 저도 조용한 가운데서 경기를 함께 참관하였는데요. 이번 경기는 더욱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골볼 경기 시범 종목을 진행을 맡게 된 송중화 주임입니다. 경기 시작 전 골볼 공 안에 소리가 나는 경기이므로 정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 시작에 앞서 저희 골볼 선수들한테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홍성군 선수들 골볼 수비하는 자세인데요. 일단 골대의 길이는 9m, 상대편까지는 18m로 지금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수비 하나 성공하셨고요. 이렇게 되면 골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들 한 번씩 공격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수학 어르신인데요. 이수학 어르신은 연령대가 아마 80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간 겁니다. 다음은 전희수 어르신 공격하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도 골이네요. 휠체어 댄스팀의 공연을 관람하시겠습니다. 시범을 보여주실 김남재, 김나연 선수는 2013년 러시아 세계선수권 댄스 스포츠 부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라틴 부문 동메달을 획득하였으며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식 공연,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위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정상급 선수로 인정받는 팀입니다. 휠체어 댄스팀의 스포츠 댄스 공연으로 무대를 정리해주면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휠체어 댄스팀의 특별 공연 함께 감상해보시죠.
홍성군 장애인 체육 한마당의 하이라이트.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훌라후프 돌리기 행사와 더불어 장애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체육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떨어지시면 자리에 앉으세요. 자, 떨어지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네. 자, 떨어지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훌라후프가 떨어지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세요. 네. 일단 여성분들 어머니, 아우 우리 꼬마 친구 너무 잘했는데 탈락했어요. 아, 아쉽네요. 네. 자, 이렇게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 좀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가 보죠. 네, 갑니다. 가요. 갑니다. 네. 가 보죠. 한 발을 들고 한 발을 들고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발 들고 들으세요. 한 발 드세요. 우리 어머님께 청소기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이야. 준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자, 또 자, 그래도 한번 세 개 이상을 해야 선물 줄 거예요. 세 개를 못하면 선물 못 받아갈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개. 박수. 네 개 했어요. 박수. 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박수! 어머님 박수! 야, 여섯 개 하셨어, 여섯 개. 딱 맞추셔야 돼요. 아셨죠? 예? 네? 요 선이요, 검은 선, 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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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선. 딱 던지시고. 준비되셨죠? 하고 싶은 어르신들 나오세요. 한번 다 던져볼 수 있어요. 네. 자, 던지세요. 멸치! 와! 오, 정확하신데요. 오, 축하합니다. 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애인분 조금만 더 같이, 아이고, 좀 더 가까이서 던질까요? 조금 가까이? 네, 조금만 더 가까이서. 한 번 더 기회. 좋습니다. 여기서. 아,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하나, 둘, 셋. 아, 이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 다음. 조금 더 가까이서. 짠, 가까이서. 장애인들의 편견의 벽을 허물고, 시민들과 함께 진행된 행사는 생활체육증진을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각 생필품 등을 선물로 나눠드렸는데요. 축하합니다. 장애인들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감사합니다. 인식을 개선하고자 네. 일반 시민들과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각 프로그램을 다채롭고 흥미로운 정보로 이목을 끌고 네. 집중하기에 충분했던 네. 행사였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공식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어려운 걸음 해주신 선수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심해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